많이 땄어요. 한참 먹겠네. 아휴, 토마토가 아주 실하게 잘 열렸어요. 아이고 세상. 아직도 딸게 많아요. 예, 하나님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하죠. 쥐가 먹었나봐요 여기서. 아까 쥐소리가 나더니 쥐가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따니까 도망쳤어요. 쥐가 먹었어. 이 빨갛게 익은 것만 골라서 큰 것만 먹다가 이제 배추 방울토마토는 단단하니까 안 먹다가 아, 끝도 없어요. 끝도 없어. 아직도 할 게 딸 게 많네요. 아직도 아. 이거 봐. 새들이 쫓나? 쥐가 먹었나? 새도 먹고 사람도 먹고. 아이고. 이 수박 줄기가 살아가지고. 예, 수박 줄기가 살아서 계속 꽃이 피니까. 수박 꽃이 피잖아요, 계속. 이 수박은 모종을 심은 수박인데, 저 아래 수박하고 다르죠. 그런데 이게, 한 놈이 이렇게 고구마 밭에 가서 이렇게 숨어서 컸어요. 고구마 밭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죠. 저기 깨밭에 호박이 막 숨어서 깨를 베고 나니까 호박이 7개가 나왔는데 얘들은 이제 고구마 밭에는 수박이 들어있네. 아이고 고구마 밭에 수박이 있어요. 여기는 너무 누가 오셨나봐. 아이고 이 가지 좀 봐요. 아 가지가 엄청 열리네. 가지는 지금 한 수구리 한 바구니 따다 놓은 게 있어서 그냥 열이 여서 명절 때 애들 오면 따가라고 그래야지. 아이고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마트에 가면요 뭐 18,000원 하는데 한 주먹이 18,000원 하더라고요. 이런 대추 방울토마토 아니고 일반 방울토마토. 그러면 이 정도면은 몇만 원 하겠어요. 아이고. 아이고 이내 내 앞치마에다가 지금 핸드폰을 넣었어요. 수박도 땄고 방울토마토도 따고. 수박 따고 방울토마토 따는 거예요. 저기 두 개 또 있으니까 이놈 따갈까요? 이것도 따서. 아, 이것도 따가야지. 에이, 이것도 따야지. 이봐. 보자기 주머니에다가.